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은 연주곡집 2번 88페이지에 있는 부초 같은 이세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멜로디가 왼손 베이스의 그 리듬, 비긴 리듬, 어짜짜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셨습니까? 좀 되시던가요? 이 리듬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비긴 리듬을 공부할 때에 많이 쉬워질 것입니다. 반박자, 한박자, 반박자, 어짜짜 싱크페이션. 예,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우리만 변하는 구려 아하아하아 도레파레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손만. 이거는 그 손가락이 편하기 때문에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레파레파. 자, 도레파레 앞에 도레파레는 베이스가 없습니다. 도레파레파 둘 도레파레파. 자, 도레파레파 도레파레파 반복입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자, 우리 김용임 선생님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하하하. 또 뒤에도 아하하하. 그래 안 하거든요. 앞에 아를 하면은 뒤에 백코러스가, 뒤에 왜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백코러스가 아하하하. 뒤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하시려면은 뒤에 것을 소리를 조금 줄여서 백코러스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주가 좀 입체적으로 됩니다. 물론 뭐 듣는 사람이 그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하는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시면은 그렇게 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보십시오. 세졌다, 약해졌다. 폴테, 예, 피아노. 피아노는 여리게란 말이거든요. 폴테는 세게. 폴테, 여리게. 폴테, 여리게. 여기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전부 폴테로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연주가 좀 더 입체적으로. 자, 도레파레파, 도레파레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는 베이스가 없습니다. 도레파레파, 둘. 도레파레파 도레파레파. 그 다음에 레도라도레. 자, 레도라도레는 이제 베이스가 계속 있습니다. 파 하나 둘. 자, 도레파레파 레도라도레 도레파레파 레도라. 요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 코드가 F, 코드가 F에서 D 마이너 세컨 올라간다는 것. 예,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예, 입체적으로, 폴테, 그 다음에 피아노. 악상이 있다면, 악상이라는 거는 이 노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악상이 있다면, 예, 폴테, 그 다음에 피아노, F, 그 다음 밑에는 P, 여리게. 강하게 하시고, 여리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 우리만 변하는군요. 자, 부초 같은 그때부터는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원 그 예 레벨에서 원 레벨에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초 같은 우리네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자, 궁 파파레도 궁 파파레도 궁 파파레도 궁짝궁짝 궁 파파레도 손가락도 편하죠. 궁
앞에 베이스, 그 멜로디가 없는 베이스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궁, 파, 파, 궁, 파, 파, 궁, 파, 파, 궁, 파, 파.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뒤에 파가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궁.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뒤에 파는 부드럽게 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궁, 파, 파, 레도, 궁, 파, 파. 하고 뚝 끊어져 버리면 노래가 딱, 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궁. 레도는 하나씩. 레도, 궁, 파, 파, 레. 솔, 라, 솔파, 솔, 라, 솔, 라. 세 계단이 변화합니다. 라, 솔파, 솔, 라, 솔, 라. 라, 솔파, 솔, 라, 솔, 라. 도까지 가야겠네요. 자, 손이 타고 넘어갑니다. 1번 타고 넘어갑니다. 라, 솔파, 솔, 라, 솔, 라. 라, 솔, 파, 솔, 라, 라, 도. 자, 여러분. 오른손 연습은요. 오른손 연습은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4번 오른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 내 손가락 같지 않아서 좀 불편할 뿐이지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의 힘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손이 타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부분을 연습하는 끌이를 예, 드렸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지런히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떼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렇게 나올 때 간단하게 넘어가십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락달락도 하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그 나오는 그런 어떤 패턴들, 손가락 연습들, 오른손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들 따로 연습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실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면은 좀 연습을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라, 라, 솔, 파, 솔, 라, 라. 자, 세 계단에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라, 솔, 라. 라솔라, 라솔라, 라솔라. 우리네 인생. 예, 이런 노래 없잖아요. 우리네 인생. 김정인 선생님 노래 들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인생. 세계단은 변 나온다고 해서 확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설사 저기 빠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연습이잖아요. 연습이 되어야 충분히 천천히 해야 하는 연습이 되어야만이 빨리 가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 솔, 파, 솔, 라, 솔, 라, 도. 자, 라, 솔, 파, 라, 솔, 파. 손 타고 넘어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라, 솔, 파, 라, 솔, 파, 라, 솔, 파, 솔. 라, 솔, 라, 라, 솔, 파, 솔. 라, 솔, 라, 짝은요. 세 따옴표 할 때에 라, 솔, 라는 짝을 탁! 먹고 짝은 빠져버려야 됩니다. 라하고 동시에 치면서 빠져버리고요. 솔라, 솔라, 솔라는 자기 음만, 솔라 음만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예. 도, 도. 자, 한번 가겠습니다. 도, 솔라, 도, 도, 솔라, 도. 도도솔라도도. 예. 도도는 한 박자로 되어 있지만 짧게 빰빰 팔구름표 심표 팔구름표 심표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도솔라도도솔라도도 도솔라도도솔라도 솔라도도솔라. 여러분
예. 궁짝궁짝 베이스 부분 할때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손가락 젖히는 거는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 궁 하면서 도를 땅 치고요. 솔라, 솔라가 있지만은 솔을 칠 때에 궁하고 맞아져, 짝하고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 솔라, 그 다음에 도도, 도도 중에서 앞에 도가 또, 예, 두 번째 궁. 도, 도. 그 다음에 마지막 짝은 솔라, 솔에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 솔, 도, 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맞아져야지, 단추를 바로 꿰어야지, 그 다음 단추가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 솔라, 도도, 솔라, 도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하하하 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앞에 아는 김용인 선생님이 하는 노래 같이, 뒤에 아는 백코러스가 하는 노래 같이,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처 같은 우리 내 인생, 색이 다른 표 나올 때에 바쁘지 않게, 손이 하나 넘어가는, 교차되는 부분은, 이런 데서 해도 괜찮지만, 이런 데서는 실전이잖아요. 실전은 실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연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손을 잘할수 있는 돌아가는 평범하게 돌아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교차되는 부분은 두 개, 세 개, 네개 연습을 좀 하시면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편해집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타이밍 놓치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도, 솔라, 도도, 솔라, 도도, 짠, 짠할때 어떻게 해요? 예. 짧게. 짧게 8분음표 심표 8분음표 심표. 자, 거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요. 뭐 특별하게 앞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반복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앞에 부분을 연습하셨다면은 예, 이런 그 범위들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한번 정도만 강의하면은 부초 같은 인생은 끝나겠네요. 양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다 돼갑니다.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 않대 숙제 검사 받아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담을 가지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외도 부초 같은 인생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빨리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그리고 많이 반복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많은 곡을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실력이 되어서 좋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정갈하게 반찬 같은 데는 여러 가지보다는 적은 반찬이지만 정갈한 그런 식단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예,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연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